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안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서 44만 가구가 18만 원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세영 기자가 구체적인 수정안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범 한 달여 만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지난 2008년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된 이후 13년째 묶여 있습니다. 공시가가 급등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 주거 불안 등의 문제가 생겨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선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거여서 부과 대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인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년 대비 한 44% 정도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의 경우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실수요자 우대의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단 비판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중단해 줄이기로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되 당내 논란이 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